안녕하세요, 만빅입니다. 냥커전쟁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풍은 시리즈탑 45층부터 가능한 한 빨리 올라가보죠.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버벅거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아니라 한 스테이지가 상당히 버벅거릴 수 있는 거죠. 잠깐 보지도 않고 막 들어오면 어떻게. 습관적으로 클릭하고 그냥 들어왔네요. 맥을 빨리 때려주고 앞에 인적도 잡고 뒤에 얘가 느리게 만들어가지고 못 붙는 게 문제. 이게 멈추겠는지 느리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얘가 멈추게 얘가 느리겠죠? 오케이.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아, 이거 대기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여긴 덕에판이고? 이벤트 스테이지를 클리어 했더니 대기 아주 이상하군요. 붙여 넣으시고, 제가 난 생각은 뭐냐? 람마 시리즈다. 왜냐하면은, 느리게만 안 되면 되는 거잖아요. 느리게 방지 남자 형태구만. 람마 시리즈에 안티매지가 많아요. 악하네. 그리고 또 원범이라가지고 맥을 때려줄 수도 있고, 샴푸 레벨치. 그리고 무스가 또 저주 걸면은 느리게 못하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얘들 레벨 낮아가지고 순삭당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쌍벽 정도는 있어줘야지 앞에 버틸 테고요. 그리고 흰적이죠. 그러면은 음력 하트로 좀 밀어주고. 그럼 대충 되려나? 빨리 죽여야 될것 같은데. 람마가 사거리가 짧고 화력이 좀 괜찮으니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것까지 넣고 양콤보를 좀 줄이는 게 답일지도? 잠깐, 이게 왜 이 모양 이 꼴이죠? 맨 뒤로 가는 거 아니었어? 어쨌든 요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기가 필요한가? 왜 이렇게 버리버리하니? 가자. 잠깐, 가격 순서대로 맞게 소팅됐나? 아니잖아. 나 이러면 기분이 나쁘다고. 아, 좀 버벅거렸고요. 일단은 말이죠. 뭐가 나오더라? 저런 게 먼저 나오는군요. 가서 막아놓고, 너도 들어가서 막고. 맥이 뜨네. 맥이다. 나를 맥이는데. 밀고 들어가 주시고요. 얘도 매장 안 걸리죠? 하지만 몸이 약하다. 람마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잠깐만, 너 멈추면 안 돼. 아, 멈췄고요. 차라리 아무것도 뽑지 말걸. 헐, 날 뻔했다. 저 오리는 어떡하죠, 이제? 이러면 또 이상해지잖아. 아, 거참. 도움이 안 되는구만. 올것 같으면, 오케이. 뒤에 있는 맥은 맥였고. 쏠것 같으면 나도 쏴줄 거야. 아칸의 화력이 혁혁하긴 한데요. 이거 몸이 약해서 금방 골로 가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람마가 쏘는 게 저기까지 안 닿네. 제가 이번, 확실히 제가 운영을 잘못했죠. 좀 더 뒤로 보내고 아카네가 쏙 들어가면 안 맞지 않을까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벽 같은 거 보내지 말고 앞에 있는 놈들 카트로 밀자. 그게 낫겠어요. 운영을 좀 잘하면 이거보단 낫겠지. 야, 이거 소파동 맞고는 얘 히트백 안 되네. 한 세 방 맞아 히트백 되네요. 운영을 조금 잘했으면 훨씬 좋을 뻔했다. 아쉽다. 그런 결론이네요. 아직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나? 그런 거 없겠죠. 그리고 얘가 훨씬 기네, 나보다.
아, 람마 화력이 조금 부족한데? 일단 운영을 잘 해봅시다. 얘네 레벨 40 찍어줘야 되나? 좀 특색 있는 캐릭터들이라서 찍어주고 싶긴 한데 사실 쓰잘데긴 없거든요? 아, 그러다 보면 더더욱 심한 차별을 당하게 되고 이게 약간 악순환인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둘을 동시에 뽑으려면은 벨을 한번 째야 되잖아. 아까 람마가 멈춘 게좀 많은 문제를 일으켰죠? 람마랑 샴푸가 같이 나가야 되나? 잡몹 제거하기 위해서? 벽두 개는 필요 없고 덱도 다시 짜가지고 갈걸. 샴푸가 레벨이 40이면 모르겠는데. 샴푸님. 그래, 차라리 낫다. 잠깐만요. 아, 샴푸 소파동으로 얘한 번에 히트백 안 되는 건좀 큰데. 이거 람마가 몸으로 맞고 이걸 견딜 수가 있나? 좀 여러 가지로 하자가 좀 있군요, 애들이. 일단 몸이 너무 약하고요. 좀 하자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야, 이 람마 시리즈가 상당히 계륵 시리즈네. 되게 킥론상 완벽한데 그 킥론을 받쳐줄 만한 기초 체력이 응? 기초 체력이 안 돼. 야, 이거 맞은데 히트백 안 된다고? 레벨 30은 진짜 약하구나. 그럼 이거 무슨 시리즈로 깨냐? 이건 무슨 시리즈로 깰까요? 멈추기 무효나 느리게 무효로 한번 검색해보죠. 아, 람마가 완벽했는데. 좀 조력자 도움을 받을까요? 왠지 람마로 깨고 싶어요. 얘네가 되게 킥론상 완벽해 보여가지고. 이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리즈가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살짝 했었는데 전혀 아니었고 조력자 도움을 조금 받아봅시다. 사거리 좀 되면서 몸빵할 수 있는 애가 있거든요. 노그의 몽이라고. 이렇게 쓰이라고 만든 것 같진 않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양콤보나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가면신드론 하나씩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얘가 참 좋은 건 둘째치고 너무 비싸죠. 여기 들어간 건 쓰려고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양콤보를 집어넣기 위해서. 여기가 아니네. 나왜 맨날 헷갈리지 이건? 잠깐 너무 넘어갔잖아. 이거 어떻게 어디 갔어 얘? 아, 요 칸수를 외워야 돼. 아이고, 지나가 버렸네. 하여튼 그런 거고요. 얘네가 몸빵하고 람마 샴푸 아카네가 동시에 나가줘야 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돈이 없네. 도령 쓰면 되겠지만 아, 그렇게 깨고 싶지 않잖아. 두 번째 판을 좀더 신중하게 덱을 짰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또 낭비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뭐 낭비해봤자 뭐 의미는 없지만 이해하면 얘는 죽나? 안 죽네. 상당히 의미 없는 짓이었고요. 그럼 일단 얘는 죽여야 되니까. 정리해주시고. 돈이 안 되는데요? 돈이 안 되는데요? 아카네를 보냈어야 되나? 쏘세요! 아이고야. 큰일 날 뻔했고요. 은근 얘 공격 빈도수가 딱 맞는 것 같은데?
공격 빈도수가 도그마루랑 딱 맞네? 이것은 의외의 카운터? 이렇게 헛발질 쏘면은 그다음부터 한 대도 안 맞는다는 얘기기도 하죠. 얘가 뜬 적도 초뎀 넣을 수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야, 도그마루 하드 캐리한다. 여지껏 전혀 안 먹히고 있었는데 도그마루 덕분에 먹히죠? 자, 이제 저주도 걸어주시고. 도그마루 하드 캐리요. 몸빵 필요한 건 몸빵이었어. 그래, 완벽하잖아, 얘네들. 야, 무스야, 너는 가서 앞에 저주 걸어서 얘를 완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최종 병기인데 힘을 못 쓰고 있네. 자, 소파동으로 나름 히트팩 시켜주시고요. 가까이 못 오게. 그래, 람마였어. 내가 이런 걸 바랬다고. 사실 머릿속에서 이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었는데. 아, 버티질 못해가지고 앞에서. 이 그림이 깨져서 좀 실망이었지만, 도그마루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 아, 무스 실망이야. 거길 못 들어온다고? 물론 내가 잘못 뽑았죠. 내 잘못이긴 한데, 그래도 무스한테 뒤집어 씌웁시다. 야, 이게, 끈적 초뎀이다 보니까 또 금방 잘 잡네. 어이구야, 다 멈춰서 여기서 골로 가시는 줄 알았네. 이겁니다. 이 그림이었어요, 내가 원한 그림은. 근데, 아, 뭔가 얘네들 약간씩 결여돼 있는데? 갓 캐면 갓캐 느낌이 확 나거든요? 근데 얘네들 뭔가 결여돼 있어. 일단 기초 체력이 약한 게좀큰 문제인 것 같아요. 체력이 한 만씩만 더 많았어도 느낌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얼씨구. 그래도 악한 애는 안 멈추니까. 여기서 동료들이 다 멈춰있을 때 혼자서 활약. 뭔가 약간 만화 주인공 같은 느낌이 있었고. 아, 45층. 두 번째 판에 덱을 좀 신중히 짰으면 두 판만에 깨는 거였는데, 까비요. 뭐, 그 의미는 없지만, 이것도 밀리면 큰일 나는 판 아닌가요? 약간 44층이랑 비슷한 느낌의 판이죠? 이건 너무 지겨운데, 이거 빨리 깰수 있는 방법 없나? 아, 46층. 어디 봅시다. 좀비. 이거 밀기 무효잖아. 갑자기 생각나는 떡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떡대 나가도 되나요? 야, 이렇게 간소한 걸로 오토 돌렸구나. 오토가 개꿀이긴 하죠. 일단 안 밀리면은 편할 거예요. 밀기 무효, 아이고, 울슈레만 찾으세요. 밀기 무효로 가봅시다. 어, 아누비스, 하데스. 뭐, 이건 거의, 이거 쓰세요인데? 기간터 제우스 가야겠는데? 이제 맞으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냥 답이, 여기 정답이 그냥 이렇게, 정답! 하고 나와 있네. 써야지, 어떻게. 다 나와. 활약할 수 있는 놈은 몇놈 없겠지만, 일단 다 나와봐. 잠깐, 이렇게 나가면 안 되잖아. 다 나가면 안 되네? 네, 안 되고요. 이거 미친 짓이고. 잠깐 좀 보자. 빨간 놈을 막아야 되고, 좀비는 털면 되고, 연어알이 갓캐다. 그래서, 좀비는 천사포로 털면 되죠. 그리고 누군가 좀 막아서 중간중간 나가서 딜을 해줘야 되는데, 바니너 같은 애들이 사실 큰 힘을 쓰죠. 발 조금이라도 느린 놈은 다 빼. 어차피 붙기 전에 터져. 빨간 적한테 좀 강한 친구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뜬 적이니까 빨간 적한테 강한 친구 필요 없겠네. 그냥 이렇게 가도 되나? 근데 얘네들 어차피 활약 못할 텐데. 볼더 같은 애좀 써봅시다. 새로 나온 애들 좀 써봐. 가면신 드론이랑 볼더랑 써봅시다. 생각해보니까 가면신 드론 테스트를 안 해봤네. 한 대씩 때려주는 게 은근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여기 젤리피쉬가 약간 핵심인데. 얘로 뒤에 있는 히트백을 시켜야 되는 거라서. 볼더 말고 가면신 드론 써보자. 파동이 저 뒤에 터져가지고 뒤에 있는 놈을 히트팩 시키는 개꿀 효과가 날수 있어요. 여기저기 테스트 해봐야지.
아이고, 너 아니잖아. 얼굴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안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어쨌든 자 요렇게 가보도록 합시다. 잠깐만 이거 왜 기분 나쁘게 돼 있어 위치가. 자 갑시다. 아직 여전히 기분 나쁜걸? 너 내려와. 네가 올라가. 오케이. 그러면 위에는 쓸수 있는 애, 아래는 못쓸놈뭐 이런 식으로 나름 테마를 잡아서 가봅시다. 아이 게임을 할라고 그러면 누가 자꾸 태클을 걸어 쌓고 그래. 이거 뭐야? 뭐가 많이 쳤어 이번엔? 왜 이렇게 많어? 경험치 쓸데도 없는데. 캐 차이로 좀안 바꿔주나? 게다라 열매? 한 3, 5대1 교환 마음에 드는데. 자, 뭐가 어떻게 나온지 순서 따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일단은 말이죠. 일단 아무 생각이 안 나고요. 빨리 가서 좀 막아야겠다. 얘가 죽으면은 가면신 드론이 나가고 싶은데. 오케이, 나가보자. 얘는 절대 못 맞겠죠? 아, 여기 그 개가 필요하구나. 아, 두번 히트백 시킬 수 있네. 개꿀이네. 여기 개가 필요하네. 특급. 밀문 세번 공격하는 개꿀 스테이지였잖아. 그걸 왜또 깜빡하고 걔를 안 데려오고 바니너 같은 애를 데려왔을까요? 일단 이건 빨리 쏴야죠. 이제 안 밀리는 애기 때문에. 앞에서 신나게 딜하고 있으면 어차피 우린 안 밀리고 개꿀인 거 아니야? 저런 친구가 나와버렸네. 그럼 바니너를 빨리 죽이면 되지. 아, 바니너를 그래서 가져왔구나. 아, 치매가 심각하군요. 방금 내가 덱을 짰는데 그걸 왜 짰는지 기억이 안 나. 내가 얘를 왜 넣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생각이 있어서 짰겠지 이러면서 믿어줄 수도 있잖아? 근데 내 자신을 못 믿으니까. 이 새끼 또 아무 생각 없이 짰구만. 이런 생각이 벌써 지배적인 거죠. 얘왜안 죽냐 근데? 내가 말한 얘는 네가 아닌데 왜 네가 죽니? 운영이 심각하게 하자가 있고요, 지금. 얘왜안 죽냐고. 얘 이렇게 배율이 세? 밀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성이 터지는데요? 아, 죽었다. 죽었어. 이거 다 나가봐. 성 터진다, 야. 또 나오는데요? 얘 멈추는 애 아니잖아. 멈추고 그러는 애 아니잖아, 얘. 아, 쟤는 멈추네. 아, 그래도 가면신 드론이 좀 나가주면은 뒤에 있는 애를 야, 열파 잘 터트려라. 어, 위치 좋아요. 나이스고. 아, 이거 빨리 쏴서 성못 두들기게 해야죠. 근데 이미 너무 밀렸는데? 울슈리 하나 빼고, 운영되는 애 넣어야겠네요. 성 터져요. 울슈리 하나 빼고요. 운영용으로 특급 같은 건 넣어야겠네. 라인을 붙잡아주질 못하네. 울슈레가 점점 필요 없어지는데? 울슈레보다 쓸만한 놈들이 많아가지고 특급이랑 빨간적 빨리 잡을 수 있게 이런 애들 넣어야 되는 그런 스테이지인데, 근데 테마 맞춘다고 울슈레 잔뜩 넣을 수밖에 없잖아. 응? 테마가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디? 가면신 드론은 나름 활약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특급까지 들어가. 가면신 드론 그럼 승급.
일단 해야 될 일은 얘가 먼저 나가는 일이 아닐까요? 아닌가? 설레발이었나? 이거 더블 찬스 있나요, 얘? 있네. 있어. 근데 돈을 별로 많이 주진 않네요. 출발? 밀고 또 출발? 밀고 또 출발? 또 출발? 아이고, 개꿀이네. 아, 나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야, 거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니들이. 아, 가면신드론 1800원 날리는 생쇼를 보여드렸고요. 앞에서 막고 있어야 되는데 나뭐한 거냐? 운영이 아까보다 더 쓰레기 같죠? 아, 좋고요. 좋아? 뭐, 좋긴 뭐가 좋아? 아무 말이나 하고요, 일단. 당황스럽다 보니까 아무 말이나 할수 있죠. 지금 쏘면 한 대밖에 못 쏘잖아. 부르르 빵이 끝나고 나서 쐈어야지. 왜 그래, 너? 처음 해봐? 기억이 안 나니까 처음 해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드디어 올 것이 왔는데, 나는 준비가 안 됐어. 어떡할 거야. 얘 쏘고 남은 특급 달립시다. 특급을 너무 낭비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아닌데? 지금 달렸어야 되는데. 야, 특급 달릴 돈이 없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얘네 뒤에서 왜 이러고 버벅거리고 있어? 일단 아까보다는 돈이 좀 생기는군요. 아까는 그냥 재수가 없었나? 그럴 수 있어요. 아, 가면신드론 또 바닥에다 갖다 버린. 아니네, 안 갖다 버렸고요. 갖다 버린 줄 알았네. 내다버린 1800원 뭐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살짝 당황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요 슬라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자꾸 바닥에다 갖다 버리고 있어요. 원, 투, 쓰리. 와, 요 은근 센데? 피트백 막 시키는데? 하지만 선들이 좀 길죠. 아, 슬라임 터졌고. 중요하죠, 슬라임 터지는 거. 자, 이번엔 가면신드론 제대로 한번 써먹어보죠. 아, 뭐다 죽었고.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한 방에 죽었어? 좀 너무 밀렸는데요. 야, 니들이 좀 신경 써야 된다. 자꾸 밀리면 어떡해. 조금 밀릴 때마다 조금씩 밀리는 게 아주 기분이가 아니 아주 안 좋죠? 왜 파동 안 터졌어? 왜 파동이 안 터졌어? 야, 이게 하데스가 진짜 가시긴 가시다. 잠깐만요. 죽긴 죽었는데 쓰레기가 남았는데요. 블리즈가 똑바로 안 할래. 하여튼 울출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다. 뭐 이런 좋은 교훈을 남겼고요. 가면신들은 쓸만하다. 이런 교훈도 같이 남겼습니다. 너무 한방 맞으면 간다는 거다 알고 있어. 그래서 뭐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는 기억을 아직 하고 있다. 치매가 걸렸다고 모든 걸다 까먹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은 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 하여튼 저 홍당무왕을 빨리 제거하고 대포 쏴서 전사포 쏴서 잘 밀고 뭐 그런 게 핵심이겠죠. 하데스가 안 밀린 것도 좋았고. 그리고 이 친구도 안 밀리는 데다가 거기다가 얘가 좀비 킬러까지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은근히 여기 이 판에 은근히 최적화된 친구였어요. 선들이 길다는 문제가 있긴 했지만 어차피 버텨주는 게 중요한 거지 때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자, 이렇게 해서 또 뭔가. 아, 캐치아이. 캐치아이는 언제나 환영이지.
47층까지 오늘 깨야 내일 48, 49, 50이 되는 게 아니었나? 모르겠다. 통솔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